샬롬 바라크 2022년 10월 8일.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시편 27편 14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여호와는 우리 가정의 빛이며 우리 가정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 생명의 피난처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원수들이 안 보이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돌을 치우라고 할때 마르다는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여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나흘이나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하지만 일에 부딪혔을 때 얼마나 여호와를 신뢰하는지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연약한 저희 믿음들 주님께서 보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언제나 진심으로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라크.